영화 보고 종이책 보고 그때는 리뷰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예 그러다가 이번에 윌라까지 듣고 나니까 세 번씩이나 이 마션을 접했는데 그래도 리뷰를 남겨야겠다. 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마션. 일단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고요. 앤디 위어의 우주 3부작 중에 첫 번째죠. 작가는 앤디 위어. 그리고 번역가는 박아람님이고요. LH 코리아에서 2021년 5월 4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제목도 더 마션입니다. 이게 원작은 2011년에 출간된 책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아마도 책으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영화로 다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이 나온 걸 알고 읽어보려고 하다가 영화를 먼저 봤고, 그리고 그 직후에 책을 읽었고, 이번에 이제 오디오북을 또한번 들어가거든요. 공교롭게도 세 번을, 영화 한 번, 종이책 한 번, 그리고 오디오북 이렇게 이제 들은 셈인데,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 듣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가 그 주인공이 독백하듯이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죠. 아, 씨발, 좋댔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는데 그런 측면을 좀 보자면 이야기를 하는 그 글맛보다는 말맛이 좀더 나은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작가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던 거를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고 결국에는 전자책으로 출간을 했다가 출판사를 통해서 종이책으로 나가도 나오고 결국엔 영화화까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 것도 있지 않을까? 최소한 의지를 좀더 굳건하게 다지게 만드는 또는 화성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워낙에 뭐 유명한 책이고 영화로도 유명하고 하니까 따로 줄거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첫 문장이 꽤나 과격하죠. 그리고 아마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작가가 화성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하고 집필했다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났고요.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발표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세 개를 묶어서 이제 그 앤디 위어의 이 우주 3부작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윌라에서 들었습니다. 네, 들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는데 일단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놓고 본다면 작가의 이야기 전개 방식이 똑같더라고요. 꼼꼼하게 일지를 기록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런 약간은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주인공이 들려주는 독백이 일단 주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적인 설명들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 전개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전개 방식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마션에서는 그런 전개 방식들이 코믹스러운 느낌들은 들고 해서 재밌게 들었고 재밌게 읽었고 영화에서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SF 소설은 화성 주인공이 우주 여행이냐는 그런 주가 꽤나 많았었죠. 뭐 그다음에 뭐 사이보그, 뭐 로봇, 인조 인간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지만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근거도 좀 빈약한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꽤 재미있게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꽤나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근거가 있고 엄청나게 과장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꽤 설득력도 갖춘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일단 아르테미스가 빨리 좀 윌라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소개를 좀 볼까요? 미국 항공국 우주국은 현지 시각으로 2021년 4월 25일 화성에서의 3차 등록 시험에 성공했다. 인류 역사 이래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도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으로 우주 탐사의 제1목적지였다. 또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우주 사업계에게는 새로운 인류 정착지로 여겨졌으며 H.G. 웰스, 레이 브래드버리와 같은 작가들에게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화성을 배경으로 색다른 조난 소설이 쓰였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먹을 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산소조차 희박한 행성에 안에서 어떻게 숨쉴수 있을까? 무엇보다 화성에 홀로 남았다면 거기에다 그 홀로 남은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이런 가정을 모두 담아낸 작품이 바로 마션이다. SF계 천재 작가 앤디 위어의 데뷔 소설인 이 책은 현재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프로젝트에 조난당한 남성의 생존기를 덮여 탄탄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며 쓰인 명작이다. 또한 이 문제적 작품은 2009년 앤디 위어가 취미 삼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소설의 원전이며 이후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2011년 전자책으로 먼저 소개되었다. 그러다 입소문을 타고 미국 굴지 출판사 크라운 담당자의 눈에 띄어 마침내 2014년 정식 판본으로 출간된다. 출간 비하인드 스토리마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소설은 곧바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출간 이듬해 201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제작 발표해 소설과 영화가 동시에 전 세계에 흥행 동풍을 일으켰다. 국내 출판 시장에서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아무래도 좋댔다. 그것이 심사숙고 때 내린 결론이다.로 시작한 마크 와트니의 명대사가 독자들의 뇌를 강타했고 곧 이토록 자리를 잇는 SF는 없었다는 호평 행진으로 이어졌다. 마크 와트니와 549화성일을 함께한 독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가 특유의 기지에 웃을 수 있었으며 주인공의 탁월한 생존 감각과 낙관주의에 감탄하게 된다. 이 책은 30만 부 판매 기념 최신 개정본으로 특별히 작가의 신간 프로젝트 헤일메리와 두 번째 장편 아르테미스와 함께 우주 3부작 세트를 구성해 앤디 위어의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도록 했다. 세트박스 디자인은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 그래픽 부문 등에서 수상한 이 디자이너가 맡아 개성 넘치는 감각을 남겼다. 궤도 역학, 우주비행 지식, 식물학까지 과학적 지식이 어우러진 모험기를 이제 다시 열어볼 때다. 라고 합니다. 작가 앤디 웨어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8살 때부터 아서 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등의 작품을 탐독해온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가 15살 때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15살 때? 어우, 천재인가 봐요. 이후 AOL, 모바일 아이언 등 몇몇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으며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 2 개발에 참여했다. 20대 때 재미있는 소설을 직접 쓰겠다고 마음먹은 후 본격적으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수년간 자신이 쓴 소설을 개인 웹사이트에 연재했다. 그러다 소설 마션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2011년 전자책 자비 출판, 2014년 크라운 출판사에서 종이책 공식 출간을 했다. 마션은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 영화가 되어 2015년 개봉 직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출간 당시 퍼블리셔스 위클리, 라이브러리 저널 등 미국 문단에 호평을 받았던 마션은 굿리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오디 어워즈에서 최고의 과학소설상을 수상했으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74주 연속으로 오르는 기여를 통했다. 아르테미스 역시 발표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앤디 위어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전업작가로 활동 중이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작가가 완전한 SF로 진입하는 엄청난 한 걸음이라고 자평한 작품이며 세계 최초로 30개국에서 동시 출간된다. MGM에서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영화화가 확정되어 또한번 앤디 위어의 우주 신드롬이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번역가 박아람님은 주로 문학을 번역하며 KBS 더빙 번역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닥터 K 시리즈를 비롯해 70권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영미도서를 번역했고 2018년 GKER 문학 번역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네요. 사실 뭐이 책이야 뭐 워낙에 영화로도 그렇고 책으로도 그렇고 유명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일점어제 리뷰한 건 아니고 영화 보고 종이책 보고 그때는 리뷰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예 그러다가 이번에 밀라까지 듣고 나니까 이거 3번씩이나 이 마션을 접했는데 그래도 리뷰를 남겨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마션을 이야기하는 짧은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